가정이 탄탄히 있어요. 남편 네. 있지요? 네. 자식 있는데 아들? 딸. 딸? 아기예요? 아기? 네. 자, 사주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아버님 사주, 남편분 사주하고 본인 사주를 이렇게 미리 받아봤는데, 사주를 보고 나니까, 너 뭐하러 왔니? 라는 소리가 먼저 하고 싶어. 자, 봐봐. 우리 무녀들이 신점을 볼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신 뭐 때문에 왔지? 오히려 보기 쉽습니다. 제 입장에선. 문제가 있다면. 뭐 때문에 왔지? 보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수에 어떠한 운기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사주팔자 풀이를 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저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주님 사주 보고 기주님 사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특별할 게 없어요. 봐봐. 첫 번째, 우리 대주님이 이직이라든가 직업의 변화 운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 사주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큰 욕심 없고 잔잔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험한 말을 쓰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막 무언가 욕심이 나서 애달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작은 거에 만족하시고 너무 욕심 없어서 오히려 엄마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없을까? 그러한 분인데 개해생 12월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분이 원칙상으로 직업을 가질 것 같으면 규칙적인 일, 반듯한 일 또는 회사 일,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든가 아니면 변화가 많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기술로만 먹고 산다든가 이러기는 어려워요. 누군가 밑에서 착실한 것을 발판으로 기침해도 돼. 누군가 밑에서 착실함이 오히려 이분한테는 근면 성실함과 착실함이 이분한테는 직업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나요? 맞아요. 직업은 뭔가요? 주택관리. 주택관리도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대리관리, 집주인들이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 밑에서 누군가 밑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든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일이 이분의 직업. 이 주택관리가 아니라면 직장생활을 하셨어야 했을 뿐. 그런데 이분이 배움이 되게 많기는 어렵고 이 주택관리사를 땄건 뭘 했건 간에 다 자기 노력이야. 왜냐면 너무 척박해. 시댁이 그럴 거예요. 시댁 형편이. 시댁 형편이 굉장히 척박하신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시댁 형편이 굉장히 척박하신 분. 그래 안 그래? 좀 어렵죠. 저희 집하고는 틀렸어요. 그리고 시댁들이 조금 더 뻔뻔하다. 조금 이기적이다. 시댁 어른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조금 느낀 건 있어요. 섭섭함. 섭섭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양반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앞가림해야 하는 거야. 부모한테, 형제한테 기댈 곳은 전혀 없어. 그리고 가정을 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차라리 시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사시는 게 오히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기주님을 미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시댁에서는 당연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만 하고 인간적인 내가 할 도리만 하고 살아야지 그 이상으로 내만 알아주시겠지라고 하시면 받는 건 당연하고 항상 내가 받아오던 사람은 내 형편이 조금 불편해서 못 주면은 괘씸하고 노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유발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대주님 가정복이 전혀 없어. 부모복이 전혀 없고 형제복도 전혀 없고 되게 유복하게 자라시지도 못하실 분이 스스로 밖에 나와서 내가 일하면서 주경이라도 그렇고 학벌을 따봐야 얼마나 땄겠냐 이 얘기야. 그러니 배움이 많지도 못하실 거고 그러한 분이 지금 이민년 만났어요. 개해생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분이 제가 생각을 들여다보면 변화를 줄 생각 전혀 없고 모험을 걸 생각 전혀 없고 이직을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그만 우리 새끼 밥 먹여서 다행이고 따뜻한 집에서 자니까 다행이야. 욕심이 너무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크게 위험한 일을 소지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분한테는 딱히 크게 무녀가 알려줘야 할
그럴 게 없는데 내년 운기만 두고 본다고 하면 이분이 수술할 수나 어디 사고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 들어가시면서 이분한테는 문서운이 들어오시는 형국이라 지금 뭐 주택관리를 하면서 집이 10채라면 15채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이 늘어갈 수 있고 그런 시기예요. 금전운도 조금 더 하반기로 가거나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운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재물을 도둑맞는 수가 있어. 그게 분명히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댁과는 조금 필요 이상의 거리는 두고 사시는 게 좋고요. 우리 엄마를 볼 것 같으면 을축생이 11월이에요. 엄마가 원래는 일을 마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욕심이 있고 다이나믹하신 분이에요. 활동성이 네.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기를 두셨으면 저는 그 아기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배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기 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돌 지났어요. 그치? 이제 돌 지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왔을 때는 무언가 다급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언가 고민을 선택을 두고 막 애지중지 애달프게 고민을 할 일도 없어요. 사실 이런 분들 오면 제일 처음에 너 딱히 볼 거 없는데 뭐 때문에 하니 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방송인데 방송이니까 그저 내 입으로 다 풀어내기를 하자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일 안 하면은 무슨 일 생겨요? 없어요. 관제 낀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문서로다가 다급한 일 있어요? 없어요. 누가 너 괴롭혀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남편 바람 났어요? 없어요. 너 딴 남자 생겼어요? 없어요. 애 어디 아파요? 그거 아니에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우리 엄마가 되게 일을 마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양반인데 이 양반이 지금 애가 이제 돌 지났으니 한 2년 정도 쉬었을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무언가 답답해서 여기로 오셨을 겁니다. 딱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일하던 사람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너의 일이면 너의 일, 내 사업이면 내 사업 굉장히 똑부러지는 사람이고 무언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닥친다고 해가지고 난 몰라 에라이 될 대로 해라 이런 성향도 아니에요. 정말 파고드는 성향이야 내가 맘먹으면. 그런데 지금은 무엇 하나 상황적으로 뭔가 답답하긴 한데 뭔가 혼가 모르게 지루한 것 같고 생활이 무슨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한 편안함이 당신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네. 활동적이던 사람이 너무 잔잔하니까 생활이 너무 잔잔하니까 입 꾹 다물지 말고 그럼 그렇다고 얘기해. 맞아요. 너무 편안해서 엄마가 조급함이 생기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 나한테 이런 말 물어보고 싶지 않아? 나 사업하면 안 돼요? 나 직장 가지면 안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네. 그치? 돼. 너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지금 현재 나이가 38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37수, 36 후, 8월 이후부터 들어오는 성주 초운의 대운이 너한테는 자식운이 돼버렸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족보를 얻었어요. 이건 역시 삼신에 대한 문서운입니다. 족보 문서운이에요. 나한테 10년에 한 번 오는 성주운이 자식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삼신까지 따라 들어오셨기 때문에 삼신은 아이가 먼저예요. 네. 아이가 먼저라 내가 밖으로 활동하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37, 38, 39까지는 엄마 무엇을 벌려놔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벌리기도 어려우실 거고 네. 그리고 집중하기는 더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약속 잡을 일이 있거나 간간이 소일거리 네.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하면서 39까지 보내세요. 그러고 나면 39, 만 3년이 지나고 40세가 들어오면 그때는 나한테 변화 온기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꾹꾹 참았던 게 확 터져 나올 일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엄마 너무 편안해서 불안한 마음 어쩔 수 없어요. 애나 잘 보고 계세요. 애 잘 키우고 조기 교육이나 열심히 잘 시키고 네. 그러다가 39 지나서 그때 엄마가 드디어 내 세상 온 것처럼 활기칠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러 오세요. 네. 고맙죠? 감사합니다. 네.